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요. 이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자치분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할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분권화의 성공 조건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우정욱 자치분권 자문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면서요. 제가 자문가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특히나 자치분권 대학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네, 지금까지 뭐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치분권을 하자 하는 이야기는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20년쯤 됐는데 지금 현재나 그때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그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정말 좋은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민과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뜻이 있는 지방정부들이 힘을 합쳐서 자치분권대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한 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고 하면 분권화의 속도를 좀 땡기고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자치분권대학의 교육과정을 직접 만드신 거죠? 뭐 제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기획을 하는 건데 교수님들하고 함께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100명 정도 넘으시니까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과 함께 가야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이 자치분권화 개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권학이라는 게 정립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 오셔서 지혜를 모으고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자치분권대학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직접 교육과정도 수료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이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자문관이 좀 많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강연 끝난 후에 좋은 질문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가요. 네. 분권화의 성공 조건과 정부의 역할이에요. 네. 이 분권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이전 강의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분권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권하자 하는 부분은 결국에 정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자.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주권자인 주민이 내 권한을 행사하게끔 좋게 하자.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 라는 큰 질문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정부가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조금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부가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오늘 우정욱 자문가님의 특강 저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란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분권화의 성공 조건과 정부의 역할인데요. 정부란 뭘까요? 누가 만들었죠? 정부. 혹시 그 제가 비유를 좀 쉽게 해볼게요. 혹시 종교 중에서 불교 있는 분 있으신가요? 불교 믿으신 분? 아 그렇습니까? 저는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한국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하죠? 호국 불교니 뭐니 하면서 대승 불교라고 하죠.
그렇죠. 대승 무슨 뜻인가요? 대승 근대자 큰 탈 것이란 이야기예요. 큰 탈 것. 이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이 반야심경이라 그래요. 반야심경, 그다음 금강경 이런 게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전인데 반야심경은 줄임말입니다. 원래 말은 뭐냐?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이에요. 마하는 무한히 큰 이런 뜻입니다. 반야는 깨달음이에요. 바라밀타는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심경은 핵심 경전. 그래 이걸 다시 우리말로 풀면은 무한히 큰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핵심 경전이래요. 반야심경에 보면은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건 뭡니까?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 저 언덕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초기의 불교는 수행자 중심의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면 제가자들 집에 있는 분들은 수행자한테 보시를 하고 수행자한테 잘하면 내가 복덕을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사후에 한 100여 년 지나면서 불교의 대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대승의 출발이에요. 소승은 그럼 뭡니까? 작은 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대승은 큰 탈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대승불교가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중생구제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불심이 생긴 사람은 발보리심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모든 중생들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강을 건너서 보내야만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그걸 중생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가 사찰을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스투파라 그래가지고 탑중심 불교였어요. 근데 사찰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수행자들이 제가자들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신을 해왔어요. 언제부터? 부처님 가시고 2500년 동안 끊임없이 경전을 암기하고 외우고 수익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 250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경전을 외우고 공부를 하시는 스님도 사찰도 가끔씩 일탈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끊임없이 경전을 외우고 나는 중생을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보내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늘 날마다 공부하고 수련을 하는 분들도 가끔씩 배가 좋아서 절이라는 사찰이 좋아서 중생을 저 언덕으로 보내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실인 경우가 있다. 제가 이 불교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게 정부하고 되게 닮았어요. 정부하고. 정부의 목적이 뭡니까? 똑같이 주민과 시민과 국민을 저 삶의 질이 높은 언덕으로 보내라고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는 크게 이게 그 마키아벨리라고 군주론을 썼는 마키아벨리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정부의 형태를 말을 했어요. 첫째는 군주정, 둘째는 전제정, 셋째는 공화정이라 그랬어요. 첫째 군주정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 왕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1인. 그죠? 인류 역사의 긴 세월 동안 우리 정부 형태는 뭐였습니까? 군주정이었다고. 이게 뭐죠? 불교로 따지면 소승. 나만 타고 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군주정이라는 건 이제 1인한테, 왕 1인한테 주권이 있는 거고, 전제정이라는 거는 다수한테 주권이 있어요. 다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법대로 잘 운영하지 않는 거를 전제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공화정인데, 공화정은 뭡니까? 주권이 다수한테 있으면서 법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공화정 정부를 만든 사람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 우리가 만들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질을
저 언덕으로 높여달라고, 저 언덕으로 옮겨달라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화정 정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공화정 정부? 우리가 만들었어요? 언제?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우리는 상속을 받았어요. 우리 선대가 공화정 정부를 만든 걸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상속받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장롱에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장롱 속에. 이게 지금 우리가 주권을 상속을 받아가 있는데 상속받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말은 민주공화국인데 위임받은 자들이 그죠? 너무나 막대한 권리를 행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을 해준 사람은 너무 오래전에 위임해줘가지고 할아버지 재산 목록에서도 잊어버리고 내 기억에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자치분권을 하자, 공부를 하자 하는 거는 장롱 속에 있는 주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윗대에서 이 공화정 정부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만들었어요. 왜? 내 삶의 질, 군주정을 끊고 넘어오는 시대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정부는 우리가 정부를 만들 때 우리가 각각의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정부는 무엇을 해주고 그보다 좀 더 큰 정부는 뭐를 해주고 그보다 더 큰 중앙정부는 무엇을 해달라고 공화정 정부를 만들 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근데 이 요구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해주고 광역정부는 무슨 일을 해주고 중앙정부는 무슨 일을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나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잖아요. 내가 그걸 기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한테 각각의 기능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좀 까먹고 있어요. 왜? 점점 힘이 있는 자가 더 큰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무슨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먼저 말을 하고 하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기능, 중앙정부는 여기 적어놨는데요. 두 가지, 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두 가지 정도의 기능성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안정성이다 이거예요. 안정성. 중앙정부가 행사함으로써 훨씬 더 편익이 큰 거. 그 안정성이 뭐 어떤 게 있죠? 국방, 외교, 재정. 이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중앙정부의 기능이다. 그럼 사무는? 중앙정부가 그 사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균형성이에요. 균형성. 균형성. 안 넘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균형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지역 간 균형이에요. 지역 간.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점점 재정이 풍족해지고 더 살기가 좋아지는데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점점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 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앙정부의 매우 중요한 기능과 사무로 돼야 된다. 그 다음 하나는 뭡니까? 계층 간 균형이에요. 계층 간. 특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점점 부자가 돼가고 특정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꾸 위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응능성이 있는 중앙정부가 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계층 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는 뭐 내셔널 미니마 국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쨌든 중앙정부는 그러한 두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 기능과 관련되는 사무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정부를 한번 볼게요. 지방정부. 그 안정성과 균형성을 뺀 나머지 사무는 거의 모든 것이 지방정부가 사무에 돼야 된다. 거의 모든 것이. 그죠? 그런데 지방정부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이 조금 나이 드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는 말단 행정기관이야. 그리고 종합행정기관이거든 하면서 암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 말단 행정기관이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어? 그게 말단 행정기관 맞아요? 주민의 정부, 주민의 공동체의 제1선에 있는 정부인데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왕정, 조선 왕정과 중앙 집권의 뿌리가 너무나 깊었고, 그죠? 그분들이 하면 우리는 그냥 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다기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말단 행정기관은 시키면 하는 데인데 무슨 시민의 삶의 질을 짊어지고 가고, 어? 그죠? 그래서 제가 시청 같은 데 가서 공무원들한테 때로는 물어볼 때 있어요. 선생님, 꿈이 뭐예요? 그러면 공무원 뭐라 그래요? 어? 승진입니다, 그래. 저 사무관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좋습니다. 예. 선생님 꿈이 뭐예요? 하면, 예, 저는 정년 퇴임하는 겁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정년 퇴임합니다. 그런다고요. 웃어 넘길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동네 꼬맹이 축구단한테 가서, 야, 니들은 꿈이 뭐야? 하면, 아, 저 시장기 우승입니다! 하면서 합창하듯이 한다고. 어? 거기 열정이 차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공화정 정부의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꿈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저의 꿈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시의 시민의 삶의 질을 저 높은 언덕으로 옮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 한 명도 못 봤어. 어? 이게 지금 그렇다. 제가 이거 사이드로 빠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정부는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 도시의 가치를 키워서 이 가치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하는 게 중요한 목표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민이 정부가 있게끔 느끼게 해야 돼요. 정부가 있게끔. 내가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돼요? 아, 내 정부가 있었지. 정부는 내 친구야. 우리 주민청 좀 도와줘. 그 다음에 반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 정부가 있어서 내 정부한테 혼나면 안 되지. 정부 때문에 반칙을 하려는 사람은 안 하고 어려운 사람은 정부에 기대고 라는 정부를 만든 일상의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부가 되는 공동체 정부가 되는 지방정부는 지금 사무 이양을 받아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정부로 새로운 기능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 함 주민을 끌어가는 그죠? 공동체 정부로서의 사명감하고 그렇게 사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자치분권 하자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결국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중정부를 만들자. 다중정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단 행정기관 밑에 있는 주민이야. 그럼 말단 행정기관 밑에 있는 주민은 뭐예요, 그러면? 더 말단이에요? 더 말단?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어? 우리는 나의 삶의 가치를 지켜주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기업들을 만들고 이렇게 창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 동네 정부가 디자인도 좀 도와주고,
어? 마케팅도 좀 해주고 상인 대학도 열어주고 하면 안 되냐고. 그게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내가 만들어놨는데 내 혼자서 못하는 거를 내가 내기 싫은 세금까지 내가지고 정부를 만들어놨는데 이 정부가 내 삶을 도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삶을 돕는데 와 있냐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다중정부 아시겠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말단 행정기관에 밑에 붙어있는 주민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돕는 기초마을정부, 두 번째 광역정부, 세 번째 외적을 막고 재정을 지키는 중앙정부,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중정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권, 자치분권이 좋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은 분들, 아직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좀 상당수의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년간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분권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분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뒤에 보이시는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UN 경제사회국의 경제사회국이 상당한 기구예요. 귀도 베르두치라는 사무처장님께서 만든 분권화의 성공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할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입법 시스템을 분권화해라는 겁니다. 입법 시스템을. 두 번째는 그에 상응하도록 재정을 분권화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주민 참여하자요. 주민 참여, 그죠? 자, 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입법 과정의 분권화, 분권적 입법 시스템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지금 현 대통령님의 공약 중에서 하신 말씀에 저는 가장 와닿는 말이 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로라고 얘기했어요. 자치단체하고 지방정부로 뭐가 다르죠? 지방정부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입법,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례가 아니고. 어? 지금 현재 조례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 법률로부터 위임받아가 해요. 그리고 조례는 사법처리 대상도 아니에요. 조례를 위법하면은 위반했으면은 처벌받지 않아요. 어? 그러면 그 입법과 행정과 사법 요 순서대로 돌지 못하는 건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라고 하려면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하고 어? 입법, 행정, 사법 시스템으로 돌지 않으면은 정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입법은 누가 합니까? 입법은? 국회에서. 지금 우리는 입법은 오직 국회만 하고 있죠. 국회만. 어? 스위스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미국이 분권화 수준이 높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야,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분권이 되지. 우리 손바닥만한 국가에서 무슨 분권을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스위스로 바꿨다고. 어? 미국은 지방정부 숫자가 몇 개쯤 될까요? 미국에. 우리나라가 250개 돼. 인구 5천만에. 미국은 인구가 3억이에요. 그걸 내가 계산을 시켜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하니까 1,550개가 미국 정부가 우리하고 이제 될까요? 몇 개쯤 될까요? 예? 50개는 주지, 주. 미국의 지방정부의 숫자는 8만 7천 개입니다. 8만 7천 개. 어마어마한 지방정부가 있어요. 제일 작은 지방정부는 시민이 18명이고요. 어? 자, 제가 사이드로 안 나가고. 그러면 그 입법. 입법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입법은. 입법은 대의기구와 주민이 하게 해야 돼요. 주민이. 어? 주민이 우리 동네의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이 법을 못 만드니까 오직 선출된 자만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선출된 사람들의 권한은 너무 커지고 주민들은 선거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시스템의 분권화라는 건 지방정부도 법을 만들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도. 사실은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그러면 뭐 한다? 입법권이 다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누구가? 직접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데는 주민이, 주민과 대의기관이, 낮은 데는 그래도 대의기관만. 그죠? 이렇게 하면서 분권적, 분권, 이 입법 시스템을 바꿔야지 뭐 한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이 나은 도시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베르두치 차장이 이야기했다. 이거. 두 번째, 분권화의 성공 조건이 재정을 분권화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 도지사님들이 뭘 하려고 하니 돈이 없어가 맨날 재정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비중이 얼마라 그럽니까? 20% 뭐 그다음에 국세가 80%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재정의 재반 여러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다 전번 수업에도 또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재정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신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지방세 세목이 11개예요. 지방세 세목이 11개인데 11개가 뭔지를 다 아는 공무원이 잘 없어요. 내 살림에 어디 들어오는지 아는 공무원이 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지방정부 지방세가 11개인데 세금이라는 거는 그죠? 뭐 거래세, 보유세, 그다음에 소득세, 소비세 뭐 이런 종류의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목이 그죠? 지방정부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도가 칸톤이 과세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기초 지방 정부도 과세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업 도시예요. 공업 도시. 공업 도시면은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세원이 뭘까요? 법인세라든지 이런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의 재원, 시민이 없는 살림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이 우리 동네에 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세금을 어디다 내줘야 돼요? 우리 동네에 내주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선군, 뭐 평창군, 뭐 이런 데들, 경북 영양, 봉화, 울진 이런 데들은 기업 유치하라 하면은 그거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나 공업 단지가 있는 도시들은 기업을 유치하기가 매우 쉬운데 강원도 정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다 기업을 유치하라 하면은 환경도 파괴되고, 그죠? 너무 힘들어. 그거를 공무원, 그 지방정부 보고, 야, 너는 왜 기업 유치 안 했어? 라고 똑같이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는 소득세보다가 어떤 세금이 더 좋아요? 그 지역에 와서 숙박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돈을 쓰고 가고 하면은 소비세가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소비세가 유리한 데는 소비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 재정을 투입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8대2냐 7대3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살림을 할 때 우리 동네를 특색 있게 키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금도 더 들어오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방자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조세를 획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지역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의 분권화도 몹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1, 2, 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다 웬만한 분도 들어보셨다고. 근데 제가 주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 3번, 4번이. 3번이 뭡니까? 인적 자원의 개발. 사실은 지금까지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3번하고 4번의 상당 부분이에요.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주민을 전문화하자. 주민을. 그다음에 공무원을 재전문화 하자는 거예요. 재전문화. 그죠?
공무원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공무원 숫자가 적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요. 어?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아까 제가 지방정부 역할처럼 그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시청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 공무수행 하면서 나왔어, 자동차에. 안 어울리게, 몹시 크게. 왜 그래 놨죠? 아, 저는 뭐 조금 이제 좀 이 그래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그 공무원 이게 보면 옛날에 그 관료들 있잖아요. 관료하고 공무원하고 뭐가 달라요? 관료하고 공무원. 우리 관료주의 그러잖아요. 관료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죠. 관료를 임명한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있을 때 관료를 임명했다고요. 근데 이 관료의 목표는 뭐예요? 왕명을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또가 행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쉬 물러가라 사또 행사시다 하면서 가잖아요. 백성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공무수행하는 글자를 보면 참 그게 떠올라. 어쩌라고? 내가 빨리 비켜줘야 되나? 이런 글을 바꿔야 돼. 어떻게? 시민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그럼 뭡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방자치, 주민자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치를 할 건지, 어떻게 해서 우리 도시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건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에 뿌리 내리고 살 건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무원은 제 전문화와 한 가지는 뭐 윤리와 정의의식을 넣어줘야 된다. 어? 공화정 정부의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고 보람찬 자리에 있는지, 그죠? 승진과 정년퇴임이 목표가 아니고 내 삶을 시민의 삶의 질과 같이 일치시켜서 높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러한 윤리의식을 심어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치분권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은 공화정 정부에 근무하는 자예요. 공화정 정부의 주인은 우리야, 우리.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장롱 속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주권을 넣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라고요? 시민 참여죠, 참여.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그래도 한 발씩 가고 있어요. 지금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죠?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갈 길도 먼데. 근데 제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죠? 답답함, 사실 답답해. 어? 죄송하기도 하고. 어? 근데 법과 제도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박수 치러 가고, 그죠? 그다음 잘한다고 칭찬하라고 가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하는 것.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치를 한 단어잖아요. 이거를 두 단어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꿔질까라고 물어요. 자치는 자율 플러스 자결입니다. 어? 자율이 뭐죠? 내가 율. 어? 내가 법과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자결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자치예요. 어? 지금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치를 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자율자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스위스 부가가치세 이야기했죠. 어?
모든 정부의 책임자들 스위스는 정당이 한 50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정당들이 부가가치세를 내게 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맨날 호소해. 근데 노. 그럼 못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민한테 호소해요? 어디서? 국회에서 그냥 양당이 합의해가지고 땅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안 내는 나라도 주민이 그렇게 결정하는 나라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스위스에 내가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민 심사를 누가 해요? 법무부가 하잖아요. 법무부가 이민 심사를 해가지고 국적을 부여할 건지 말 건지 하잖아요. 스위스는 누가 한다 그럽니까? 마을에서 한다고. 내가 스위스를 갔을 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한번 그 회의를 할 때마다 한 대여섯 분 정도 외국인이 와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이렇게 국적을 부여할 주민 이게 우리 동네 살게 할 건가 말 건가지 결국에 그거를 투표를 해요. 근데 그 투표를 하는데 모든 투표는 기명 투표인데 그것만 무기명 투표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산다면 그냥 우리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에 익숙해 있어요. 스위스는 대통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름을 외우는 주민이 있으면 사람들이 야, 자네 기억력 비상하구만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 참여는 결국에 뭐다?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 주권이다. 이거 주민 주권. 주민이 주권자가 되게끔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 안에 들어있는 주권을 끄집어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게 내 재산 목록 이러구나 하는 거를 익히고 아들, 딸한테 잘 상속시켜줘야 되면서 주권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정부와 위임받은 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야, 내가 주권자야. 이게 내 재산 목록 1호거든? 이라고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죠? 주민 주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 단계에서 지방정부는 아까 이야기한 지방정부의 세 가지 기능 말고 주권자들이 주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기억을 못하시는데 이분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하는 것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분권화의 성공 경로는 1, 2, 3, 4 이렇게 되는데 현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강의 프로그램을 하면은 강의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께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걸 우리한테 하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라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주권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자문가님이 생각하시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부분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1, 2, 3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의식. 아, 정부는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났다.
내 사명은 이거다라고 느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아, 지방정부가 네. 그것을 느끼는 네.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저희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분권화의 그 네 가지 성공 조건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가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네 가지가 표에 나왔었죠. 네. 뭐 다 중요한데 그 시기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저는 세 번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자치분권으로 가는 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 대학을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이렇게 훌륭한 인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의식이 깨어나고 그런 변화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그 도시의 가치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자치를 하는 목적도 사실 그겁니다.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뭐 어디서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정부를 만들 때 목적이 나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한테 부탁하고 정부가 그걸 수락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서 정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 수준이 높으면은 그 지역의 주민의 삶하고 경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 뭐 스위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일본도 있고 아펜젤주가 있어요. 아펜젤주 26개 칸톤 중에서 아펜젤은 반주예요. 반주 가톨릭이 반주고 개신교가 반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원을 한 명씩 보내는 반주인데 아펜젤 반주는 아펜젤이라는 게 브랜드예요. 엄격하게 그 아펜젤이라는 도시에서 브랜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아펜젤 맥주, 아펜젤 치즈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키워놨어요. 그래서 아펜젤 브랜드를 달고 유럽 전체에서 팔려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곧 도시 경쟁력이고 도시 경쟁력은 경제하고 연결되고 주민의 삶하고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면 지방자치의 목적이기도 반드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 다고 들었는데요.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더디게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되기는 될까요? 아픈 질문입니다. 아픈 질문. 네. 그 참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의 징후들,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들의 위기감, 이 대학들이 계속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위기감 때문에 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권이 초기에는 지역 균형 성장의 중심을 많이 맞추고 있었어요. 지방에서부터. 근데 시간이 점차 가면서 이 수도권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또 이게 분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분권이라는,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분권 옆에 자치가 붙으면서. 그러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주민 주권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주민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고 주민의 요구를 잘 이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정부를 만들자는 거구나라는 데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도 더디게 가고 있죠. 더디게 가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결국에는 시민과 주민이 그건 뭐야? 나하고 상관이 있나? 아니 뭐 또 정치인들끼리 뭐 어? 뭐 알아서 해 뭐 어? 이런 의식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여 년간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보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온 거보다는 어? 갈 거보다는 온 게 더 많다. 이렇게 절반 이상은 왔다. 어?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절반 이상 왔다고 해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도달 못하는 거죠. 근데 도달하게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롱 속에 들어있는 주권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가지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주권을 인식하고 찾아내는 거. 네. 그래서 될 건가? 저도 된다고 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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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해 주신 자문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인적 자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스스로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연해 주신 우정욱 자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